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대 정신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독일 철학자 헤겔이 Zeitgeist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건데 그 말 그대로 오늘 이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스피릿, 정신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 정치,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철학적인 기조가 무엇이냐, 즉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시대정신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이 있지만 이 모든 시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시대정신이라는 안에 살지만은 우리가 가진 정신, 우리가 가진 축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떠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 결과 그의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은 이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계속 열거된 것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말씀 속에 문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을 터인데요, 제가 이제 다 읽진 않아도 몇 개 한번 떠올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여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정말 흔치 않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어요.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19절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여러분 뭐가 지금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왜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이 단서를 계속 둘까요? 여호와 보시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보는 평가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평가를 통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서 이 정치인들만큼 백성들의 동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온전하고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할 때 기분 나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절망으로 빠져가지고 그만 댓글 몇 개 보고 그만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성경의 기준이 뭐죠? 여호와 보시게. 그래서 이 기준과 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바로 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어떤 교훈이나 도덕, 역사책이나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요, 그 성경 말씀 들으면 좋지, 성경에 무슨 나쁜 얘기 있어? 라는 개념에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성경 이야기를 옛날에 어떤 에피소드나 사람 인물 중심으로 여전히 그 정도 선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지요? 창세기죠, 그렇죠? 너무 질문이 쉬우니까 여러분 대답할 그냥 뭐 표정도 안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가 첫 번째 말씀인데 그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장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구절이 무려 일곱 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가 사실은 계시록까지 가는 이 말씀의 축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잘못하면은 하나님 보시는 게 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 보시기란 말씀이 사무엘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는 열왕기서 그리고 열왕기서의 또 다른 면으로 본 역사서인 역대기서에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62번이 나와요. 뭘 의미하죠? 모든 왕과 인물 속에 모든 수식어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악해요.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을 누가 평가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여덟 명의 아들 다 데려오라 했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첫째부터 일곱째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안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멈춰라. 심지어는 내가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거예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왕이 있다고 했는데 더 아들이 없습니까? 했더니 여덟째가 있는데 양똥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식 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 했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왕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드디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평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 자, 그 말씀이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 더욱이라는 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입니다. 항상 성경의 더욱이라는 것은 누구보다가 아니라 이 인간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가장 악을 행했는데 이 악행이 오늘 본문 16장 29절부터 무려 20장 44절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은 아합의 악행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성경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길게 기술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본질적으로 처음 뭐냐 하면 너가 아합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말씀의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합은 너무 큰 악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 때문에 곤욕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하고 이 아합 때문에 엘리야 스스로가 죽기를 자청해요. 그 정도로 이 악의 세력이 커요. 저는 월요일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마치 이 계시록의 아마겟돈 같은 그런 마지막 전쟁 같은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게 되지요. 자, 아합의 이 악행이 어느 정도였느냐? 자, 어떻게 시작하냐? 31절 봐보세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기일도 세우고 자기가 중심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원어인 와예이 아나켈, 아나켈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죄 다 짓는 거야. 사회생활하면 그 정도 죄는 다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시하게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한 거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시돈은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인데, 시돈은 당시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엣바알은 거기에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이 구태타를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엣바알이거든요. 근데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계속 묵상하게 된 지긋지긋한 여자의 이름 이세벨입니다. 이씨예요. 이세벨, 네, 절대 이씨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이 별명이 있어요. 권력욕과 음모의 여왕. 이 여자는 보통 머리가 좋은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남자들은 제가 보니까 헛빠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음모 뒤에는 여인들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욕과 음모, 지혜로운 여성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여성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인데 이 여자는 음모의 귀신이에요.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뒤에서 완전히 흔듭니다. 이 아합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아합을 데리고 완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또 하나 이 사람의 별명이 우상숭배에 미친 여자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데리고 와요. 모든 신들을,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야 되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요. 정말 안타까운 여자지요.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흥미롭게도 이 아합의 뜻이 뭐냐면, 제가 좀 여러 개를 보다가 혹시 몰라서 다른 사전도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냐면 숙부 혹은 백부인가예요. 그러니까 숙부는 작은아버지, 백부는 큰아버지잖아요. 숙부 혹은 백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름을 아합이라고 졌는지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사전의 공통점이에요. 즉 이분의 인생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처음에 악하지도 못해요. 포도원 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 가지고 하다가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못하다가 나중에 이세벨이 막 밀어붙이니까 또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차라리 악하면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악하면 문제예요. 어중간하게 하나님 말씀도 정확히 알면 분명한데 어중간하게 알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성경도 알고 교회도 하는데 어중간하게 아는 분이 있어요. 그냥 미션스쿨에서 배운 것 정도. 이분들이 무너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차라리 모르면 어? 그런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돌아올 텐데, 교회도 어중간하게 알고 그냥 이런가 보다 해서 한번 시험당하고 상처받은 거를 가지고 계속 거기 가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처럼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 한번 잘못 만나니까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게 아합입니다. 이 우유부단한 게 당시의 시대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읽었던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4절인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에 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시대에. 처음에 무슨 말씀 드렸죠? 시대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가 어떠한, 아합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유부단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누가 나오냐면 베델. 베델은 여로보암이 세운 거짓 제단에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축 감독관이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다음에요,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죽는 게 왜 죽었냐?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뭐죠? 같이 되었더라. 이미 이 갭은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관문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는 난곡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일곱 바퀴를 돌게 하고 이 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외칠 때 성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노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렸다,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첫 번째 승리가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성을 쌓지 말아라. 그 성을 쌓는 건 너희가 승리했다고 혹시나 후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이 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단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 이거를 싸우면은 맏아들 죽을 거고 문을 달면은 막내가 죽을 거다, 그 집안이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징이 첫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성을 쌓아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의 문을 세울 때 마지막에 문이 마지막에 달잖아요, 그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설마 그냥 말씀이지 뭐 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는 주일학교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질문들입니다. 주일학교에 하도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애들이 저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그 교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도대체 그게 얼마입니까? 그 재정부장 옆에 있는 장로님이 우리가 교회 예산으로 세우겠습니다. 네, 안 웃으셨으면 뭐 뭐죠? 네, 네. 그게 여러분 전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걸 아는데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아는 분은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서 이런 시대가 이렇게 됐고 이 말씀은 오늘날은 이렇게 풀이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교과서예요, 교훈이에요, 참고서예요. 이건 도덕책인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 개발서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아합, 히엘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제 언어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준 영혼의 깊은 잠이란 말은 초대교회, 아니 그 이전부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지칭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영혼의 깊은 잠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영혼의 깊은 밤이란 단어도 있어요. 영혼의 깊은 밤은 이거랑 달라요. 영혼의 깊은 밤은 때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너무 깊어서 그 영혼이 겨울을 통과하는 것처럼 아픔을 통과할 때 오는 것이 영혼의 깊은 밤이에요. 그거는 견디고 참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분명히 새벽이 와요. 그러나 영혼의 깊은 잠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하여 영혼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손 같은 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그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지요. 영혼의 깊은 잠,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면 속에서 우습게 여기고 자기 수준으로 내려오고 때로는 열왕기성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찢어서 화롯불에다 넣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빨리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귀하게 예배를 나왔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계속해서 죄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거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은 필히 영혼의 잠에 지금 취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깊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면 영혼의 깊은 잠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주일 말씀이 여로보암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다고 했죠. 오늘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혼의 깊은 잠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오라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못 나갔죠.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은 시험에 빠졌는지, 내가 당한 거에 너무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영혼의 깊은 잠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우습게 들릴지 몰라요. 그냥 나오라니요. 나올 수 없다니까요. 제가 나올 수 없는 게 너무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유를 얘기하지만 나오려고는 하진 않아요. 여러분, 불면증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 방에서, 그 잠 못 이루는 방에서, 혹은 여러분의 그 뭐예요? 불면증과 디프레션 같은 이 연약함이 오는데, 물론 왜 그게 얼마나 깊겠어요? 의사를 찾아갈 정도로 깊지요. 근데 일단 마음속에 첫 번째 방법은 잊지 마셔야 돼요. 나오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just do it. Just do it.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라고 했어요. 못 나오는 이유가 많아요. 그럴 때 뭐라 하죠? 그냥 나와, 일단. 일단 나와.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에 외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신발을 신어야죠. 그렇죠. 예. 제가 좋은 외투가 샀어요. 그러면 이 외투를 벗고 좋은 외투를 일단 입어야죠. Just do it.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 시간 명령하고 여러분께 권면 드릴게요. 여러분, 나오세요. 아멘. 나오세요. 근데 그 가로 열고 말로 할 때 가로 닫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밥 안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먹어. 밥 치우기 전에 먹어.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요 이걸 딱 손을 긋는다고요. 근데 보통 할머니들은 이걸 못해요. 어떻게 하죠? 쫓아가면서 먹여요. 쫓아가면서 어이구. 그러면 애를 어떻게 하죠? 애도 그냥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먹어. 안 먹어? 없어. 딱 끝내보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는 첫 번째 질문이 심플한 것 같지만 그냥 나오세요. Just do it.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요? 나올 수 있는 구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오라고 하지만,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힘들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나올 수 있는 구조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은 의지는 좋은 환경에서 배가 돼요. 내가 가진 의지는요, 좋은 환경에서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거는 이 학교가 끝나면 지 취업률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학교에 좋은 아이들이 올 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죠? 환경이 그 사람을, 그 의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좋은 교회를 찾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가까운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세운 교회가 되어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좋은 교회는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부단히 세우는 거예요. 그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어떤 구조가 그 사람을 영혼의 깊은 잠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못 담임 목사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최소한 주님이 좋은 교회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세우셨다면 담임 목사의 책임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세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림이 이와 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두 번째가 양육이에요. 세 번째가 목장이에요. 여러분, 이 삼각구도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구조 안에서 있을 때만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삼각구조가 없으면 결국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어. 건들지 마. 늘 이런 식이에요. 이 안에 있을 때 내 자아가 무너질 수 있고, 이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구조가 이 구조예요. 말씀과 양육과 그리고 목장,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 묵상, 양육, 목장.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나눔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그 얘기를 나누고, 아니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아니 권사님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것이 1대1로 되는 것이 1대1 양육, 이것이 1대다로 되는 것이 목장, 이것이 하나님과 매일마다 고백되는 것이 말씀 묵상인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 묵상 하세요? 양육 받으셨어요? 목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 없이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오기는 어려워요. 구조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고백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가정생활해보고 믿음생활하면서 고백하고 폭로된다, 들킨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이가요, 부모에게 들켜야지만 이 아이의 약함이 보이는 것처럼 들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나눠지고 고백되어지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을 먹어야지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후유증도 엄청 큽니다. 술을 먹어야지만 속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구조 안에서 이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고 말씀 안에서요. 이 구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도 아니에요. 그의 한마디 듯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이유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just do it, 그냥 나오세요. 두 번째는 나올 수 있는 구조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둘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지 못하면은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 앞에 일리를 반복해서 강화하고 연습합니다. 묵상한 거 한 번에 그치면 안 됩니다. 양육한 거 한 번에 끝나면 안 됩니다. 동반자는 필히 양육자가 되어야 돼요. 양육자는 한 명 양육하고 끝나면 안 돼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아합과 히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가 기준이라는 걸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 보시기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어떤 이렇게 막 엄중하게 보는 까다로운 심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보시기의 히브리 원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좋았더라가. 그 토브란 단어가 좋았더라, 행복이란 단어거든요. 요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단어겠죠. 근데 이 라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냐면 어떤 to see, 영어로 보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시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염려하다,
그를 깊이 생각하다, 걱정해 주다, 보살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모으면서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라아에서 나온 단어가, 파생된 단어가 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로이가 뭐냐면 제호바 로이가 바로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이 단어가 여호와 로이, 제호바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하시는 분, 여호와 사파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나님 보시기라는 그 보신다는 건 심판의 눈을 보고 잘하나 못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 죄에 빠지고 있는가 너무 안타깝고 근심하고 궁휼히 여기면서 보는 눈이 바로 보시기에라는 라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된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산 위에서 하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떤 룰을 정해놓고 통과나 통과 못하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켜보시면서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염려하고 내가 너를 돌보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이 깊도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지? 그래, 내 손 붙잡고 이 땅을 헤쳐나가버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히엘과 아홉의 악한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를 뛰어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라, 이 날이 복되다,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그 언약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봉헌도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게 봉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없으면 안 드리고 그것이 봉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언약한 가운데 제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없을 때는 안 드리고 있을 때는 드리고 사정이 좋으니까 드리고 사정이 형편이 없으면 뛰어넘고, 그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찬양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차량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아합과 히엘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 제가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나오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무명이어도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공허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가난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령 실패하여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나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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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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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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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료하세요. 아멘 아멘. 화려한 세상 나 부럽지 않아도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옛마하. 우리 한번 선포하며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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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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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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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함. 우리 한번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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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내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나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봐. 어렵지 힘들지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렵지. 근데 내가 너를 나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심판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줬고요 아합에게도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그만 하나님의 손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혹이나 아버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원치 않는 잠에 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있습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와보세요. 신발을 신어보세요. 옷을 입어보세요. 주님의 교회로 나와보세요. 다시 나와보세요. 밥을 먹어보세요. 식사를 해보세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안아줘보세요. 아버지 우리는 하기 전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예배도 일단 해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유는 많지만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Just do it.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조 가운데 들어와 주님 말씀의 묵상회로 양육회로 목장회로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고 나눠지고
믿음의 지체가 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돼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한 주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로 말씀으로 예수로 언약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영원한 왕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 바라보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을 위해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주님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나를 궁휼히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아시지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궁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들을 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란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영적인 잠에서 나와야 되고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거기에다가 너를 묻어두면 안 된단다. 세상을 살면은 사람의 막대기가 있고 인생의 채찍이 있고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어려움이 오고 너무도 책임도 많고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참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감시하는 눈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눈처럼 우리를 향해서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제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보겠습니다. 직장 가서도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예배 외롭지만은 드려보고 처음에는 밋밋하고 처음엔 서먹서먹하지만 순종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특별히 용기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끈기와 인내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꼭 붙잡아 주세요. 다음 주일날 볼 때 주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